하나님께서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르리거리 할렐루야. 에스더는 스룹바벨이 BC 53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거의 한 500년도 넘 전에 1차 그 귀환이 있었습니다. 49,897명이 그 1차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 그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에? 메데 바사 그러죠. 그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1차 귀환했어요. 그리고 2차 귀환하기 전 지금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수만 명이 그보다 더 1차 귀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상궁을 주위로 해서 바사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그 황제,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신복이라고 하는 이 하만 장군, 하만 장관이죠.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이 이 유태인들을 멸살시키려는 작전을 짜고 있었죠. 그때 이 에스더의 사촌이었어. 제가 삼촌이라 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아가지고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식당에 가면 거기 일하시는 분 우리하고 전혀 천수가 없어도 이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삼촌이라고 했다가 정확히 천수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사촌 오빠나 마찬가지죠. 모르드개가 왕궁을 지키는 그 문지기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란 말은 요즘 말하면 청와대, 더군다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나라의 어떤 경비의 대장 정도 된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모르드개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 에스더는 나라가 완전히 자기 민족이 그 단칼에 다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비가 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그 여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치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하만의 그 유대인들의 멸절을 계획한 그 계획을 듣고 에스더에게 구합니다. 네가 왕비가 됐으니 네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 혼자 허이허식하고 호강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해준 게 아니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 멸절 계획이 이제 선포되었고 그리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모르드개도 알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나는 이걸 알았으니까 몇 명 내 친척들 데리고 뜨겠다. 어떻게든 탈출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알았으니까 자기 목숨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개는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개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참 놀랍죠.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왜 살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잠이 오지 않으면 여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예. 궁중일기책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보통 일기를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 궁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잊어버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왕을 시약이한 어떤 사람이 궁중에 예, 그래서 왕을 죽이기 위한 논의를 하는데 예, 모르드개가 예, 유대인인 모르드개가 그 사람들이 왕의 시의 작전을 보고해서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이런 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봐라 그 모르드개라는 친구에게 상을 좀 내렸느냐? 그랬더니 뭐 상을 좀 내리긴 했으면 뭐 그렇게 합당하게 된 거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이 알게 해준 거예요. 예, 그건 왕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전국에서 보고가 막 오기 때문에 왕이 그 모든 걸 메모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개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모르드개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전부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림절이라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유대 자기의 그 나라를 살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개가 달려야 할 곳에 하만이 달렸죠. 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모르드개 오빠 날 위해 기도해줘. 내가 금식하고 나갈 텐데 예, 내 백성들은 예, 먹지도 말고 금식해줘야 돼. 나도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비상기도 다 같이 비상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비상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비상기도를 해야 할 때 비상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비상기도를 거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는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화장빨이 안 받아요. 집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화장을 했는데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우리 집사람이 처음 연애할 때 저 사람 얼굴은 왜 떠 있을까 내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착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박찬민 고사님 그래 안 그래 화장은 착 받아야 그래 화장빨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집사람 얼굴에 화장빨이 안 받는 거 내가 봐도 가서 만나고 차 커피 마시면 이게 화장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지. 어떻게 그 김찬희 전사님은 화장이 떠있네 이런 얘기하면 당장 헤어지자고 그러지.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왜 저 사람은 화장이 떴지? 싸구리를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답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뭘 먹자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 일주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먹어요. 예. 네. 그것도 없는 금식이에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았어요. 하, 목회다 오면 비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대신 금식일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비상 기도 들어가요. 집사람이 굶기 시작해요. 나는 안 굶어요. 나는 왜 안 굶냐? 나는 뭐 안 먹으면 잘 기도 안 돼요.
나는 잘 먹고 기도하고 집사람은 굶고 기도하고 이게 국적이 맞잖아요 이게. 최영민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집이 가정은 어떻게 누가 잘 굶을 것 같아? 최영민이 잘 굶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사모가 잘 굶을 것 같아? 에? 저희 쪽이 영민아 네가 굶어라. 저 사모는 못 굶, 나는 못 굶겠다 이거구만. 그래서 화장벌이 잘 받나? 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때 비상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비상기도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춤출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금식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있다. 비상을 걸 때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비상 때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인사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일주일 해봤어요. 물론 완전 금식을 안 해요. 약간 그 뭐지? 그 이렇게 그 뭐지? 그 이렇게 그 그 좀 그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는 거는 미국 같은데 금식은 나는 주스를 마시고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금식이 그런답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금식이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된장 그거 있었죠. 된장 풀어놓은 거 우리 교회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미소관 사람이 40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식을. 근데 산에 가서 그냥 들어놓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된장 푼 물이에요. 된장 물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미네랄이 좀 들어있어요. 비타민 같은 것이. 근데 40일 동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승주 엄마 유 권사님도 40일 했고 우리 교회 된장 금식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된장. 아, 그거 먹고 일주일 이상.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런 비슷하게 약간 미네랄이나 이런 걸 좀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탄수화물 먹지 않으니까 배고프죠.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금식 자신을 얻었어요. 예, 나도 이제 비상 먹으면서 안 먹으면서 예, 금식할 생각입니다. 옆 사람한테 열심히 해보자고 얘기해서 예, 우리도 같이 금식해봅시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금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 된장 물 같은 거 된장을 그냥 화학 된장 슈퍼에 사는 파는 거 말고 광화나 김포에 직접 만든 거 그런 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물에 좀 타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어차피 금식한 사람은 소금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을 에스터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걸 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에스터 이펙트. 그러니까 에스터가 일으킨 선한 영향력.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왕비의 자리에 올랐죠. 예, 왕비의 자리에 올라서 온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 이건 무슨 민족을 살리는 게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예? 대단한 뭐 이런 그 독립투사들이 한 게 아니라 연약한 한 여인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결의를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If I perish, I perish. 이 per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세워준 이유가 뭘까?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스터 이펙트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펙트를 여러분의 영향력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 사랑 1절에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예,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짐 싸라 도망가자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유대인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에스더 4장. 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자, 다 같이 시작.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나는 이 구절이 정말 어마어마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르드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에스더 네가 이때를 위함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네가 네 한 목숨 구하기 위해서 네가 이 민족을 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와 내 아비지 망할 것이다. 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반드시 유대인을 구할 것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랑하니 반드시 구할 건데 네가 행동해라. 만약에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지 몰라. 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나를 통해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천천만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저토록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있어서 이 교회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축복을 받는 거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아니면 될까? 하나님이 나 목을 딱 치고 박양민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옵니다. 박영민 목사는 내려가고.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더 겸손하게, 예?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저를 더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민족을 구원하는데 열방을 구원하는데 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코뿔소 목사 없으면 안 됩니까? 천천만만이죠. 그러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가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제가 더 뜨겁게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겠사오니 기왕이면 저를 사용해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지.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입니다. 아무나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예?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될까? 더 잘 됩니다. 예. 여러분 박영민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지? 안 그래, 더 잘 돼. 더 잘 된 건 하나님 더 잘 알아. 그러나 박영민 목사가 충성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스고 했으니까 더 할 마음 가리니까 그래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 아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저 박영민 목사는 다르단 말이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덤벼든단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하면서 쓰시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네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돌로 찬양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절대로 교만한 말뿐만 아니라 교만한 생각도 가려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절대로 교만한 생각도 가려면 안 돼. 교만한 생각이 들으면 바로 즉각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목이 고다서 하나님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분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아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왕비한테 함부로 했다는 사촌 나발라도 다 목 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냥 네? 왕비인데 말이야. 저 친구 내 친척인데 나한테 못 할 말 안 해? 그냥 내 눈앞에 없어지게 해줘. 한마디만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에? 그 사촌의 그 조카라고 말입니다. 에?
조카인가 뭔가 하여튼 사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 뒤에 말을 예, 그 뒤에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내가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을.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왕한테, 왕비가 왕한테 나갔는데 왜 죽게 되겠는가? 당시에 크레스크세르, 이 아수르의 왕의 그 이름이 크레스크세르인데 이 사람의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왕비는, 그러니까 왕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에스더가 왕비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 왕이 데리고 있는 그 전국에 그가 통치하고 있는 전국에 많은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간택해서 후궁으로 다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는 거지 이거를 왕비가 왜 저에게 오시지 아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오리다 다다다 일단 죽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비를 속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왕이 불러와요. 와요. 예, 왕비를 불러라. 그래요. 만약에 왕비가 허락도 없이 왕에게 찾아왔다. 이것은 규례가 어겨지는 거예요. 이거 당장에 왕비 하랩이라도 그냥 작살 내는 거예요. 규례,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왕에게 딱 금식하고 갔는데요. 왕이 갑자기 에스에게 딱 눈길을 줍니다. 내가 지금 드라마를 생각해보면서 내 말은 나는 언어인데 그림을 그리는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이렇게 딱 왕의 눈길을 줘. 감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을 녹여버리니까 이제 해가 질 무렵 그 어스름이 있는 그곳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왕비 에스더가 아주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착 나오는데 금식을 해갖고 얼굴이 창백하단 말이야. 바람결에 머리가 막 흔들리는데 갑자기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매혹적인 에?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다. 진짜 누구도 갑자기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예, 그러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을 바꾸더니 지팡이를 내미는 거야. 나의 왕비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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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딱 그 모를 내미니까 왕비가 근데 왜 당신의 눈빛에는 슬픔이 머금고 있는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당신에게 뭘 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절반이나 당신한테 줄 수 있는데 당신의 눈에는 내가 보니 슬픔이 있어. 아, 기가 막히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하만이라는 작자가 우리 민족 내 삼촌뿐만 아니라 내 삼촌을 매달려고 내 사촌을 매달려고 그 자기 마당에다가 예? 그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나 나무시기에 모든 유대인을 다 처형하기 위해서 방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이라? 이래가지고 말해요. 하만을 당장 불러라. 이래가지고 하만이 왔는데 에스더가 옆에 서 있거든. 예. 네. 그러니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너는 왜 이런 교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확 엎드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나가버렸어. 나가니까 하만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왕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 에스더 왕후에게 사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왕후의 발을 치마를 붙들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잠시 화를 그래도 내 하만이 내 신복인데 하고 내가 그래도 하만을 죽일 수 없지 들어왔는데 왕이 치마를 붙들고 뭐? 이래가 열받아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왕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저런 목매달아 당장에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다가 하만이 달려버렸다고 이게 바로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으나 원수들이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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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비상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한 여인이 손한 영향력 에스더 이펙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왜 그곳에 있습니까? 다시 당신은 지금 왜 그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지금 영광교회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재능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여러분을 통해서 김포영광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김포영광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더 이롭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열방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예요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그 아갈박에 씹혀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던져놓고 그 아들을 찢어 십자가에 매달아냈어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더 크게 아멘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누가 안 전해줘 먼저 듣는 우리가 전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소식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못 났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맺힐 수 있는 에? 그런 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정치인들 보면 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또 다르거든요 천년만년 해먹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국회의원 배지 달면 그만이야 그래, 평생 의원날이라는 소리 듣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크리스도인이라는 그 크리스도인에게 그 배지를 달아준 이유가 뭘까? 호의호식하라고? 목에 힘주고 비행기에서 그 1등석 무조건 국회의원들은 1등석 주거든 스페셜한 서비스를 받아요 거기 한번 맛본 사람은 그거 빠져나오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줄 서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쫙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등석 쫙 앉게 돼요 그거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권력의 맛 근데 그건 맛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졌을까? 거기에 착각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예? 다시 내가 국회의원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의 소신이 뭐든 간에 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신껏 정치를 펼치고 예? 그러다 다음에 뺏지 못 달면 어때? 그렇게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게 정치를 하면 참 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들어가기만 하면 없어 소신이고 뭐 없어 그냥 그 당에 의해 충성을 더하면 그만이야 예. 그래야 다음번에 공천 받으니까 예. 그 크리스천이 널려 있어도 예? 차별금지법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150명의 크리스천이 들어가 있는데 100명 이상의 크리스천
아예 그런 법이 올라와야 아무 소용 없어야 돼. 왜? 100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근데 불안불안해. 왜? 왜 불안불안할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애쓰면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 그게 저는 안타깝다 이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수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면 이제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생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예? 그 매력을 가져야 돼요. 예, 끌어당기는 힘 말하는 거예요. 매력.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공동체, 거기에 오피스든 캠퍼스든 예? 아니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보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매력 말입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프라 인프리는 세계적인 여성 리더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번에 다음번에 트럼프하고 붙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자기 그 가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고아원을 전전하고 하여튼 불행의 역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정체성을 바로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세계적인 리더로 이렇게 그분이 방송을 하면 적어도 억명이 넘는 사람이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그걸 놓치면 재방이라도 보는 최고의 여성 리더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네 가지 사명인데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같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오프라 인프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냥 축복으로 여기고 나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도 남달리 설레이는 꿈을 가졌다면 그것 또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동성애가 정말 불행한 인생의 출발인 걸 알고 자기가 에이즈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1호 동성애 커밍아웃 했던 분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동성애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직도 동성애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런 얘기를 그 하는 걸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예,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은 늘 남장을 하던 유명인이 있어요. 정치인인데 남장을 했어요. 여자가. 근데 나중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제 목사가 됐죠. 그분이 예, 동성애를 자를 품고 치유하자. 동성애는 병이다. 고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그 돕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예요. 예. 자기가 동성애자였고. 그러니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 보통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 장애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자기가 선천성 장애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전혀 장애에 대해서 장애자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장애자의 아픔도 몰라. 근데 자기가 사고로 장애자가 됐어. 그러고 나니까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걸 알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장애 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예? 그 아픔이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서 왕비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한 분들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한 분들은 또 다른 그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잘 사는 사람은 아무리 위로해지려고 해도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예,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개처럼 살아왔어. 예, 예. 그래서 어떤 여인이 쓴 책이 개 같은 날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개 같은 날을 어찌 사랑합니까? 이런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이 자기 친구 그 요나단의 아들을 챙기잖아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런 무협지 많이 봤잖아요. 그 왕을 죽이는 난이 있었을 때 에 그 하인 하나가 그 왕자를 안고 담을 넘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소나무를 뛰어넘고 소나무는 잘하잖아요. 나중에는 막 10m 되는 소나무를 막 날아서 막 뛰어넘어요. 무협지는 그래요. 예. 그리고 막 활을 쏘는데 막 쫙 있는 막 예? 솔방울을 막 그냥 예? 10개를 한 개 딱 꽂아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이래요. 이제 스승님이니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예 이제 예 스승님하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 스승님이 갑자기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왕자님 이러는 거야. 무협지 안 읽어봤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왕자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저를 신하로 부르셔야 됩니다. 이제는 스승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이제는 하산하셔서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딱 해서 나라를 찾아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어보셨죠? 그 영화에 같은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요나단의 그 요나단이 왕자였잖아요. 사울이 이제 요나단과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됩니까?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가 그 요나단을 데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얘는 피신해야 되니까. 왜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절개됩니다.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는데 다윗이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왕들은 죽이려고 찾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 이복 형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 김한솔인가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해. 실을 말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게 왕들이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찾아요. 왜 찾는 줄 아세요? 자기 요나단은 유일한 그 네? 목숨을 건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뭐지? 예? 무비보셋. 야, 우리 성도들은 우리 CTS 그 성경 CBS 성경대에 나가야 되겠네. 무비보셋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서울에서 강남에서 집회할 때 이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훌륭한 거예요. 무비보셋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진설자 자는데 왕하고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말로 이 그
그런 책 제목을 보면서 기가 막혀 내가 읽었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 그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예? 예, 바로 군대를 가더래.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가난한 한 방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럼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기 그 저기 뭐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뭐라 그래요? 요즘은 도련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여자들은. 예? 왜 예? 친정 식구들은 처남 처제하면서 왜 시댁 식구들한테 도련님 뭐님 하냐 이거야. 나도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 예? 근데 어떤 뭐라고 해? 단어를 쓸 게 있나? 기호나 뭐라고 할까? 도련님이라고 해? 아, 그 도련님이 있었단 말이야. 아, 근데 예. 어, 근데 남편도 없지. 가 죽으라고 봤더니 일하지. 짐승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밥을 하려고 또 들어왔는데 그 도련님이 자기를 겁탈했대.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매독이 걸린 거야. 예. 그리고 또 쫓겨나가지고 또 어디로 이거 막 인생이 너무너무 참 허무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제목이 개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사나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자로 사람 삶을 살아. 예?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난 아픔이 고난이 아니고 사명이다. 나중에 자기처럼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언덕 앞에 주름 잡았잖아. 자기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어머 그랬어요 하고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붙들고 울어. 그러면서 치료받아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 얘기하면서 울죠. 예? 예.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시골 마을이 용촌 부락인데 용 부락이래. 용이 있는 부락이래. 용처럼 생겼다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은 바람에 우리 집안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한 가정만.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산 최고 좋은 우리 집에서 소유한 가장 좋은 땅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땅을 마련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예.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그 교회 지을 자리가 부지가 용의 눈이라는 거예요. 용의 눈. 거기다 교회 지면 동네가 망한다고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네. 막 교회 막 벽돌 사놓은 벽돌 다 부셔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 동네에서 혼자 교회를 다녀. 아이들 중에서 나밖에 없어. 네. 그런데 우리 그 선배가 그 청년회가 있어요. 동네마다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라는 게 청년회 이하의 청소년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마을 청소가 있는데 9시야 하거나 아침 일찍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꼭 11시에 모임을 가죠. 마을 청소 11시에 있으니 모든 청년 청소년 열애 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이렇게 감나무에 걸린 그 이장님 쓰는 마이크 있잖아. 거기에 이제 방송이 나와. 그럼 나는 이제 교회 가지. 그럼 여지없이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선배가 딱 주머니에 손 찌르고 기다리고 있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는 청년회장으로 숙여봐. 슛 대가리 봐봐.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 다 모여 집합. 그리고 그 많은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려. 그리고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부터 영민이 이 새끼하고 얘기하는 사람 죽여. 이 새끼 왕따 시켜. 알았어? 네. 그래요. 네. 그 다음 주에 여지없이 또 마을 청소. 안 가? 교회 가는 거야. 예. 여지없이 또 끝나면 그 마을 주민들 앞에서 내가 그 내 친구들 후배들 앞에서 선배들 앞에서 뒤지게 맞아. 예. 샌드백 치리 때려. 예. 그래도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야 진짜 우리 목사님 근데 또 교회 다니면서 핍박을 받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받은 게 진짜 신랑이 예? 교회 간다고 저기 뭐야 얼굴봉도 안 갖다 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그 고난이 나중에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선한 영향이죠. 그랬더니 제가 수십 년이 흘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 나타나면 우리 집사람 봤을 거예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어르신들이. 제가 한번 우리 가족 데리고 한번 갔어요. 근데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근데 제가 가면 얼마나 나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우리 가정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친척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선물을 트렁크에 사다가 다 돌렸어요. 전부 다 돌려. 우리 형이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 형은 이제 공무원이었고 좀 제법 살았으니까. 예, 트렁크에 이런 선물 세트 가지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다 돌리는 거예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 저 박집사 아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매 명절 때마다 하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아니냐 그냥. 그리고 우리 집안에 가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이고 아무게 왔는가 그러면서. 예.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자네들이 잘 됐네 이러는 거야. 한 평에서 텔레비 나온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20년 동안? 한 평도 다 텔레비 나와 안 나온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한 평 얘기하니까 한 평 구수가 나 상 주려고 그래 지금. 한 평을 빛낸 사람이라고. 야, 시간이 없어도 안 봐도 안 돼. 아무튼 선한 영향력이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향.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내 친구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우리 제가 얘기한 자주 얘기하는 박병덕 이장 옥산이 영초 이장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 장이 별로 안 좋고 좀 몸이 좀 안 좋대.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 좀 해주고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가야 되겠어요. 이장을 전도해야 또 그 어르신들 다 전도하니까. 네. 여러분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재물포 고등학교 혹시 얘기합니까? 재물포 고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길영희 교장입니다. 길영희 교장. 이분은 별명이 석두예요. 석두. 네, 돌머리라 그 말이야. 무식해. 하여튼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막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수염 깎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왜 깎은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싫어한다니까. 장숙희가 싫어하니까. 나를 보고 계속 인상을 쓰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계속 길고 다니겠습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은 내가 이번 주까지 용사 시리즈 다음 주까지 가는데 뭐든지 하면 10탄까지는 해야지 나는 속이 풀리니까 용사 시리즈 할 때까지만 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짠하게 생각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냐고 막 그러는데 나는 좋아요. 나는 깎아놓고 야 사람 참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랬지만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게 하냐 내가 응? 진짜 착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예. 근데 이분은 길영희 교장 선생님은 소신이 뭐냐면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이 이제 별명이 스톤헤드. 영어로 스톤헤드고 한문으로 석두인데 이분이 그 1959년에 봄에 직원회의를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재물포도학교가 이제 거기 저 지상렬 염정한 그 다음에 누구야? 뭐 그런 애들이 나오는 학교에 유명하잖아. 하도 막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 해서 재물포! 재물포! 막 그리고 그래가지고 몰래카메라 하면서 김구라, 김구라 나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재물포 교과를 부르고 막 한 200명 모은 데서 야, 오늘 김구라 선배님 밥 산답니다. 산다고 한 거 없어. 그러니까 우와! 해보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 700만 원 나왔어요. 결국 김구라가 사더라고. 아, 시키들 웃긴 놈들이네. 막 이러면서 예? 저기는 뭐 예, 이제 그러는데 그 학교가 재물포도학교입니다. 1959년에 직원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 우리 학교는 무감독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님을 눈을 피해서 몰래 독수리 눈을 하고 남의 답안지를 살펴보는 것과 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감시한다고 독수리 눈으로 신문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쳐다보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학교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학교가 난장판이 될 거고 이건 뭐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분별도 안 될 거고 이러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제 학기 말이 돼가지고 낙제생이 10명이 나왔어요. 예, 낙제생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양심들입니다. 얼마든지 컨닝을 하고 얼마나 책을 떠들어볼 감독이 안 들어오니까 낙제를 면할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입니다. 나는 이 친구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10명을. 예. 네. 그게 유명한 일이라고. 그 해년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재물고등학교는 무감독 시험을 했고 해년마다 낙제생이 나왔습니다. 낙제생이 공적 나올 수가 없어요. 책도 다 펴도 봐도 되고 아예 선생님이 들어오지도 않아. 무감독 시험이니까. 낙제를 하여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교장은 낙제생들을 그 컨닝의 유혹을 물리치고 양심을 지킨 학생이라고 해서 재원포교회 영웅이라고 칭호를 주고 예, 장학금까지 주면서 예, 그 졸업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게 돼서 재물포 고등학교 나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네.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천 방향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재물포 고등학교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분이 길령이 교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했듯이 아주 조용하지만 레간자 맞아요 레간자예요. 예? 그 차 나왔을 때 예, 저도 그 차 사고 싶더라고. 네, 못 샀어요. 조용하잖아요. 네? 깨구리가 우는데, 네? 그 광고를 깨구리 우는 거에 네? 차에 앉았는데 깨구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충성한 사람이 조용하거든. 네, 조용하게 우리가 네? 교회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냥 교회가 조용하면서도 교회가 저 예? 천국을 향하여 멋있게 항해하는 그런 예? 구원의 함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에스라님을 너무 좋아해서 큰 딸을 낳고 제가 에스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그 에스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순교자가 너무 좋고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순교로 부를 수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강력한 그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네.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네. 둘러보면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곳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셨기에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사오 충성으로 보답하게 하시고
하이 목사와 함께 영원 구령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옵소서. 저 삼창합니다. 주여.